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대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요다킴 울트라사운드 스쿨 986번째 시간 2021년 1월 20일 목요일 알처사 단톡방에 보내주신 정유주 선생님의 초파 정리를 선생님과 같이 보시겠습니다. 6살 여자로 가벼운 열감과 그리고 임파절 압통을 주소로 내원해서 급성 임파절염으로 치료 중입니다. 5일간 약 복용 후에 시행한 초음파 검사로 통증은 정상 경감되었지만 림프절 크기가 많이 줄지 않아서 시행했습니다. 림프노드가 만체된 것이 시행했는데 림프절 염 위에 다른 감별점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5일간 약 치료하고 난 뒤에 증상 좋아졌지만 림프절이 만져져서 초음파 검사했습니다. 림프절 크기가 이렇게 오발하고 크기가 1.4 곱하기 0.6cm입니다. 중심부에 에코젠 라인이 림프절 하일룸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에 칼라 도플러상에서 림프절 하일룸에 헬류 신호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림프절이죠. 림프절염입니다. 갑상선은 뭐 정상입니다. 그리고 왼쪽 갑상선 아래에 하이포에코익한 것이 보이는데 이것이 시스트일까요? 요 하이포에코 요거는 머슬이죠. 시스트가 아닙니다. 여기 이소파구스 롱기스 콜리 머슬입니다. 그러면 요 전이에 대한 소견은 이렇습니다. 정유주 선생님, 다발성 림프절 종대가 보이고 림프절 내에 이렇게 제거 부부도 좀 보입니다. 리액티브 림프노드보다는 림프절 염증, 림프아데나이티어스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상 호전 후에 상당한 시간 경과 후에야 림프절 크기가 감소합니다. 좌측 갑상선 배측에 보이는 여기 이 서비칼 버테브라 레프트 콤먼 카로티드 아트리에 보이는 이것은 시스트가 아니고 롱기스 콜리 머슬입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림프노드, 요거 림프노드, 요것도 림프노드입니다. 멀티플 림프노드가 보이고 림프절이 리액티브 림프 아데노파시보다는 좀더 에코가 떨어져가 보이죠.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림프절 염증이 되는 겁니다. 그냥 반응성 하이퍼트로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퍼 USB 김일봉 원장 핸즈온 초음파 USB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USB는 스캔법 USB입니다. 이 USB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초음파 기계 사용법도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생님들 요청해서 제가 초심자를 위한 김일봉 원장 언컨택트 초음파 USB를 만들었습니다. 동영상 강의는 이 초음파 기초 강의, 상복부, 하복부, 비뇨기, 갑상선 경부 초음파, 부인과 초음파 강의가 있고 또 부록으로 한글 교재 파일도 제가 이어드렸습니다. 010-4531-2089 저희 휴대폰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예. 요 USB를 강의 자료를 삼성 128기가 USB에 담아서 선생님께 보내드립니다. 아무쪼록 많은 선생님께서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퍼 USB로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